지금 경기가 좋은데 경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경기가 나빠도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경기를 체감하는 단적인 예로 경기가 좋으면 좋아서 집값이 오르고 또 안 좋으면 유동성이 풀려서 집값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기가 좋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말이고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경기가 좋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경기는 나쁘다고 느끼는 거죠. 단적인 예죠.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경기가 나쁘면 기업들은 투자나 고용 같은 지출을 줄일 겁니다. 그럼 직접적인 피해는 해당 기업에 있는 종사자들한테 가겠죠. 종사자들은 외벌이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들은 회사에서 돈이 나오지 않으면 이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고 수많은 복합적인 요소가 엮이고 엮이면서 경기의 악순환이 계속될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경기가 나쁘다고 판단이 되면 경기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처방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아픈 환자가 있으면 약을 쓰죠. 마찬가지로 경기가 나쁘거나 경제가 나쁘면 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돈을 뿌립니다. 돈을 어떻게 뿌려요? 뭐 하늘에서 돈을 막 뿌려주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조건을 완화를 해준다든지 한도를 늘려주거나 금리를 저렴하게 해주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해지겠죠. 지금 낮은 금리로 대출을 대환할 수 있게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로 2조 원을 정부가 풀었습니다. 정부도 위기를 감지한 거죠. 이렇게 가계나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면 곳곳에서 돈이 뿌려질 수 있는 경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동안에 비싼 이자를 내고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이자 비용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전국 곳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줄어든 이자 비용으로 전국 곳곳에서 자연스러운 소비로 이어진다면 기업들의 이윤이 증가가 될 것이고 기업은 장사가 잘 되니까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공장을 짓고 또 공장을 운영해줄 고용을 창출하겠죠. 정부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약도 적당히 써야 좋은 거지 계속 쓰면 독이 되는 것처럼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100만 원을 빌려야 되는데 20만 원 정도 이자를 내라고 하면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고민을 하겠죠.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100만 원을 빌리는데 이자를 1천 원만 내라고 하면 고민할 것도 없죠. 너도 나도 돈을 가져다 쓰겠죠. 지금 이런 징조가 보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지금 영상 본 시간이 아깝다. 뭐 지금 영상을 끄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기준금리의 변동 추이를 보세요. 올라가질 못해요. 제로금리로 계속 붙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로금리가 야 가능한 거냐라고도 묻는데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웃나라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표를 한번 보세요. 대부분 20년 동안 몇 년을 제외하고 제로금리로 계속 유지해오고 있고 지금은 0%대 금리입니다. 제로금리죠. 심지어 유로존은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채권 3분의 1이 마이너스 금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게 통상적이지만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보관료를 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에 17조 달러가 몰렸다고 하니까 17조가 아니라 17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이 몰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채권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높은 편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금리를 하락시키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에 따른 연금이라든지 또 보험 자산이 늘어나고 중앙은행들은 대규모로 계속 돈을 시장에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장기 금리를 하락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은요.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이것을 가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 중앙은행들의 목표는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인플레 방어에 초점이 맞추어진 확대 균형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의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아니, 왔습니다. 역성장과 디플레에 맞춰서 축소 균형의 시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술이 만약에 발달을 해서 1인당 GDP가 성장을 하더라도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면 1인당 GDP에 인구를 곱한 전체 GDP는 감소하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역성장과 마이너스 금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금리 시대가 온다면 경제 침체의 기준도 달라져야 돼요. 제로금리는 가계의 운용자산을 저축으로부터 투자를 하게 만드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부동산이나 위험자산으로 말하는 뭐 주식 같은 곳에 이동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 자산의 80%를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좀 다른 점입니다. 이 말은 국내는 부동산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기도 하고 반대로 부동산이 빠지면 거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행에서 돈을 맡겨도 이자를 주지 않으면 이자 소득이 감소할 것이고 물가 상승률로부터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위험 자산을 투자하려는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이 늘어나는 것도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제로금리가 현실화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답이 나오죠. 2부에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